현재 하고 싶은 일 어떻게 해야 될까? 서른이면 할 수 있는 것들 많지 않고요. 추가라는 결합의 프로듀싱 괜찮네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여행을 처음 해봤잖아요. 나 여행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처음 알았어. 이제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유해봐야지. 상처나 흉터들을 다 본인들이 만드니까. 수용, 내려놓는 데는 굉장한 맷집이 필요하다. 아, 지금 네가 없는 거지 뭐.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날 기대로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예요. 음악 때려치고 싶다는 생각을 하루에 수백 번 하거든요. 그럼 내가 모여서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계속 음악 만드는 게 이렇게나 재밌는데. 뮤지션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나 되게 즐거워요. 사람이요. 영혼을 바라죠. 마음이라는 거죠. 너무 좋은 친구들을 둬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 굉장한 영감과 자극들을 주는 음악들이라서 계속 꿈꾸면서 살고 싶고 그냥 무슨 꿈을 꿔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불확실한 미래에 되게 고민하잖아요. 두려워. 내가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되게 괴로워하고. 근데 현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야. 현재에 좀 집중을 하는 이야기들.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 미래는 미래일 뿐.